오늘 선물님의 기도가 깊게 들어오네요.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로부터 시작되는 기도. 고통받는 세계 여성들을 위한 기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들어온 거죠.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아니, 잠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들어와서 그 의식을 하게 했어요. 의식, 알아차리게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사랑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의식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의식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살았던 한 남자의 삶을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건 역사 공부고, 종교는 예수가 가졌던 그 의식,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는 어떤 의식으로 살았을까? 빛이라는 말은 의식이라는 말이고, 의식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깜깜하거든요.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스위치를 딱 키면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면 이 방 안의 크기와 방에 물건이 뭐가 있는지, 창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돼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의식이 들어와야, 그런 의식이 들어와야 알게 돼. 의식이 안 들어오면, 의식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모르죠. 여자들이 고통받는지, 식민지 의식을 갖고 있는지, 노예 의식을 갖고 있는지,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지,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 깜깜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ALP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럼 ALP 프로그램은 의식 변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경험 얘기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 자, 가장 힘들고 화나고 억울하고 후회스러운 이야기부터 우리들의 만남은 시작됐어요. 어두운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왜? 거기가 어둡고 깜깜해. 근데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힘든 이야기 속에, 가장 억울한 그 이야기 속에, 억울하다고 하는 그 원망하는, 감추고 싶고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속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발견하려고 물어요. 화가 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배반자입니까? 라고서 묻고 묻고 묻다가 보면은 거기에 빛이 들어와요. 다시 말해, 의식하기 시작해요. 아, 그런 화날 일이 아니구나. 억울한 일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안 보였던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갈라져요. 틈새가 보여요. 안과 박이 구분할 줄 알아요. 왜? 빛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3.0에서 3.6, 다시 말하면 차원, 초월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그때, 저는 의식이 있는 애야, 의식이 없는 애야,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우리는 반공의식으로 컸거든요. 식민지 통치를 오랫동안 받아서 그것이 식민지 의식인데, 식민지 의식인지도 몰랐어요. 민족의식이 없는데, 없는 줄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환경의식이 들어와요. 아,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자, 어느 날 민족의식을 넘어서 인류의식, 세계의식이 들어와요. 지구의식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말한 대로 선물님이 기도할 때 여성의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다가 하나의 세계를 보죠. 안과 박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의식. 그런 밝음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는 게 빨간 양말장이에요.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장이 노리는 건 뭐예요? 이것도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변화, 의식의 진화, 진보를 일으키는 장애예요. 그것은 목적의식이에요. 목적의식이 목표가 없이 살았어요. 그냥 방황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목적의식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이거 먹자면 이거 먹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이거 보라면 보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 그냥. 왜?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빛이 나한테 안 들어온 거지.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자아개발서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르별로 자기개발서일 거야. 그럼 자기개발서의 그 책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주제가 뭐야? 목적의식을 가지라예요. 하나야. 전부 다 그 얘기야. 그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을, 방법들을 이리저리 말해준 거지. 그 범주에 넣고 보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 그 만난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만났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목적의식이 생긴 거예요.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삶의 목표가 목적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자, 야곱 목적의식이 생긴 거예요. 모세 하나님 만났다. 뭐 한 거죠? 목적의식이 생긴 거지. 자,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베드로 목적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바울 목적의식이 생긴 거잖아. 빨간 양말장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세계적으로 우리 영성 컨테스트 대회가 있으면 우리 빨간 양말장 갖고 가면 우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태프들하고 농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다른 의식은 없어도 뭐 초월의식, 민족의식, 여성의식, 환경의식, 저는 이건 좀 부차적인 거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의식은 목적의식이에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당장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듭니다. 낮에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허전합니다. 근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달라요. 목표가 설정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이 나를 깨웁니다. 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장애야.
다 장애야. 날씨도 장애고, 돈 없는 것도 장애고, 가방끈 짧은 것도 장애고, 다 장애물이야. 근데 목표의식이 딱 정해진 사람은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 여기 왜 왔어요? 낳으러 왔어요. 근데 낳는다고 하는 목표가 목적의식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낳는 방법 중에 5만 가지 중에, 여기서 5만 가지라는 말은 실제 요새 그 뇌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네.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이 진짜 5만 가지래요. 그래서 5만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야, 너 5만 가지 생각한다. 근데 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장애물이에요, 지금.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가 장애물이냐?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다 장애야, 이건. 근데 목표의식이 딱 정해진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져요. 여러분도 다이 경험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불같은 어떤 열정이 일어나서 나저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목표를 딱 정했을 때는 뭐 없고 뭐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가 사라지고 그냥 합니다. 우리 아침님 미국 갈 때, 아, 해나 키우기 위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 하니까 뭐 여권 없고 뭐 하고 뭐 온갖 장애 없고 그냥 갔잖아요. 저 한옥 처음 옮길 때그 가슴 떨림은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살림의 집 처음 질때 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법적인 장애, 돈, 길도 없는 데서. 근데 내가 저걸 재야 되겠다.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의식을 잃지 않았을 때는 장애물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짓는 거야. 지금 조양선이 부안에서 옮겨왔거든요. 저 집을 옮길 때, 저 집에 이제 처음 딱 갔는데, 대문을 딱 열었는데, 그 대문 앞까지 대나무 숲이 꽉 찼어. 그러니까 집 뒤에 있던 대나무가 마당까지 와서 대문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집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톱으로 쓸면서, 대나무를 톱으로 쓸면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여름이었는데, 좀 구름은 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는데 집이 안 보여. 왜? 대나무 숲속에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폰 후레쉬 켜고서 봤다니까요. 집을 이렇게 상태를. 근데 그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들보를 봤어요. 대들보 보고 그냥 이집 옮깁시다 그랬어요. 왜? 대들보만 보면 되겠어. 나머지는 그냥 뭐그 집이 그 집이지. 대들보 하나만 튼튼하면 아,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어. 뭐, 여기 집은 한번 옮긴 것 같습니다. 여기 기둥이 상했습니다. 여기 빛이 샜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목표가 딱 설정이 됐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식,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애는 없어요. 장애물은 없어. 안 보여. 근데 집을 옮기기로 했어, 이제. 옮기기로 하는데 전화가 이제 실제 옮겨서 자동차로 두 개가 왔어.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집못 옮기게 됐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그 집안의 종중 재산인데, 돈을 못 받은 다른 종손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못 듣게 해서 그 집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우선, 절대 싸우지 마시고, 비닐으로 일단 덮고 집을.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여섯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 김 사장님,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몇번 했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 집은 잘 옮겨지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그래서 두세 번 전화를 해줬거든요, 그두달 동안에. 근데 이분이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화도 안 내고 핀잔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오히려 전화로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그 김호부 사장이 저한테 반했어요. 왜? 저는 전혀 그 당시 장애가 안 돼. 왜? 목적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장애가 안 돼. 그 목적의식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오늘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장애만 보여요.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그때 잃어버렸던 목적의식을 불러일으키죠. 이 빨간 양말 신을 수 있냐? 이게 뭐냐? 묻는 거예요. 낳고 싶으냐? 너 여기 낯으러 오지 않았냐?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러 왔어요. 나는 그 집사로 온 거 아니거든요. 나는 진급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건 수단이고요. 살러 왔어요. 살러 왔다고 하는 그 목적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의식만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바람일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러 온 거, 나들어 온 것을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댓글 하나에 자살하고 하나는 아니지만 그 댓글 등등등에 막 자살하고 빛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생을 포기하고 왜? 그 의식의 빛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장애물이야. 목표를 정하면 이 목적의식이 들어오면 장애물이 사라지는 이 법은 이 원리는 기가 막힙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뭐만 보여?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 학력은 없고 나를 모함하고 다니고 뒷배경은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세상은 잘못 만났고 그래서 피해의식에 피해자의식에 희생자의식에 그러고 이제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왜? 목적의식이 주는 그 빛을 놓쳤으니까 이 목적의식이 들어오면 두 번째로 에너지 파장이 바뀌고 이 파장이 바뀌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에너지 파장이 바뀝니다.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고 38년 동안이나 내 여기가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왜 회사를 운영하는지 가족이 뭔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분위기 파장이 바뀌어요. 예수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나한테 어떤 운이 오는 거야. 예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좋은 생각이 좋은 책이 좋은 수련이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나타난 거야. 감지가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 조향선 갖고 얘기하니까 계속 그걸로 가봅시다. 어느 날 그 분위기가 이제 네드스쿨을 세우고 소학공간으로 한옥 한 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전부터 한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서 참 많이 갔죠. 근데 한옥 고택으로 옮긴다는 게 어려운 거로구나. 근데 어느 날 그 담양 무월 마을에 한옥을 많이 지어서 동네를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바꾼 동네가 있어요. 그때 그 동네에 그 일을 주도한 게 송일근이라고 하는 작가 이장을 하면서 3년 동안 그 동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5천만 원 상금을 받거든요, 그 동네가. 그래서 그 자녀를 레드스쿨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죠. 선생님, 그 한옥을 짓는데 그 어떻게 쳤어요? 평당은 얼마 먹혀요? 이렇게 쭉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한옥 하나를 짓고 싶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 햇살님은 새로 짓는 한옥보다 고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고택을 좋아하죠. 고택으로 옮기고 싶죠. 고택 옮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 길이 있습니다 하는 거야. 그 길이 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찾아봅시다. 한달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고택이 낫다는 거예요. 고택이 낫다는 거예요. 화순에 갔어요. 그게 처음으로 이제 고택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땅까지 함께 사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땅 사서 뭐예요? 제가 화순에. 그래서 고택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때 아, 옮길 수 있대요. 이제 그때 거기서 만나는 게 김우보 사장이에요. 이분은 골동품 가게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 망을 딱 퍼뜨리니까 비어있는 고택, 또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파장이 일면서, 파동이 일면서 입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런 집들이 나타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한 집, 한 집, 한집 보는 게 이제 다섯 번째 본 집이 이 조향성원이에요. 목표가 설정이 되면 에너지 파장이 온다니까요. 바뀐다니까. 자, 내가 착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오고 그런 책이 오고 아, 내가 명문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됐다. 우리 자녀 교육을 해봐야 돼. 그러면 자녀 교육을 잘하는 유튜브가 나한테 뜨게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실제 얘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 빅데이터에 의해서 실제 그렇게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편향적 기사를 본 사람은 맨날 그것만 떠요. 다른 거안 떠요, 반대 건. 그래서 여태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잘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야 돼. 태극기 들고 다녔던 사람들은 맨날 그 기사만 보니까 그것만 들려. 촛불 들고 다녔다는 사람 맨날 촛불만 들고 다니는 그 기사만 떠요. 그럼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어. 우리 옛날 말 그랬잖아요. 개 눈에는 멋밖에 안 보인다고? 뭐 똥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어요. 내가 뭐 한다라고 설정했을 때,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런 말만 들리고, 그런 사람이 보이고, 그런 기사가 오고, 그러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면 파장이 바뀐다니까. 우리 돌풍님이 엊그저께 결혼기념일 때 와가지고, 그, 뭐지? 태양광 얘기를 했거든요. 돌풍님이 어느 날그 기사를 딱 봤어. 목표가 싹 설정이 됐어. 그러고서 돌풍님 눈에는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뭐만 보였어요? 네, 태양광이었어요. 그러면 태양광만 보여. 또 가서 막 물었을 거예요. 평당 얼마 먹혔냐? 어떻게 하냐? 또막 뒤졌을 거예요. 법적인 절차는 뭐냐? 원리죠. 근데 목표가 설정이 안 되면, 목표 의식이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런 게안 들어온다니까 방황한다니까 그냥 완더링이야 그냥 방황이야 근데 목표 설정이 되면은 돌아다니는데 엊그저께 얘기했는데 디렉티드 완더링이라니까 디렉티드 완더링이에요 뭔가 촉이 있어서 방황하지만 헤매지만 그냥 헤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거기서 탐구해내지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이 지구의 문명은. 방황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냥 방황이 아니고 무슨 방황? 디렉티드. 우리 포화요기 김민도 오직 하루 뭐 24시간 동안 아마 온통 사업에
목표가 설정이 돼서 뭘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자나 깨나. 그래서 목표가 설정이 된 사람들은, 목표 의식이 들어온 사람들은 자나 깨납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귀를 떼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좀 반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중독이야, 제 중독. 편집증 환자야. 에? 제 스토커야, 스토커. 우리 포에버킴님 요새 스토커처럼 일할 거요 아마. 야, 이 사람이 무슨 일이 된다라고 그러면 완전 스토커일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그게 있잖아요. 여자 하나 꽂히면 막 스토커하는 거 있잖아. 남자들 기사에 보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목표 의식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스토커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온갖 수모, 거절, 핀잔, 비난, 속에서의 좌절감, 포기하고 싶고, 에이씨, 네, 이런 거 다 넘어간 사람들이. 의식 중에 저는 최고의 의식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뭐 도통의 초월의식, 또 민족을 가르는 민족의식, 무슨 좌파의식, 우파의식, 환경의식,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아침 햇살이 ALP를 통해서 할 일은 저는 빨간 양말장이에요.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갖게 하려고 사실과 생각을 가르고, 내가 누군가가 영적 존재다, 무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좋은 목적의식을 갖고. 그래서 조향서원까지 간 거예요. 3대까지는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꿈을. 3대, 손주대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목적의식을 설정하려고. 그렇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가난해? 가난하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걸 알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밝은 빛도 이 저 지금 햇빛 나는 저 바깥에 갖고 나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촛불 하나도, 그냥 이 스마트폰 플래시 하나도 밤에 갖고 나가면 저 산 위에서도 빛이 보인다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세상의 빛인 걸 알 때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예요. 어떤 놈이 나를 뒷담화 칠 때예요. 배반할 때예요. 곤란을 겪을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비친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니까. 처음 얘기했듯이 그렇게 세 번째로는, 목표의식이 들어온 사람들은 새벽이 나를 깨우는 걸 알아요. 설렙니다. 새벽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이 나를 깨워요. 여러분들 그랬던 시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설레서 삶이 고마워서 목적을 향해서 가는, 아,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는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잃어버리면 다 사사건건 장애고 문제고 에너지 파장을 못 느끼고 새벽에 못 일어나지. 이분은 50대 초반입니다. 그냥 어떻게 우연히 직장 따라서 수련회를 왔죠. 빨간 양말장에 불을 붙는 거예요. 그 표정을 여실히 볼 수 있죠. 이분은 인생 그냥 그런 거야. 왜? 자식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남편은 정년하고.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고. 이렇게 정년하고, 아니면 명퇴해서 나는 그냥 살리라. 했는데 빨간 양말장에 불이 붙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교장이 되고 싶은 거야. 어? 뭐가 생긴 거죠? 목적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변하더라고. 가더니 하티까지 가더니 진짜 교감이 되더니 교장이 됐어요. 자, 이분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직이 망하고 죽을 것 같아서 살림 캠퍼스를 여러 번 왔는데 요 문 앞까지 오고서 못 들어왔대요. 선생님을 못 비꼈더래. 그래서 여수로 내려갔대요. 자살하려고. 그래, 바닷가를 수없이 간 거야. 6개월 동안 있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이 죽을 힘을 해서 원래 이제 음음 상태에 가면 가장 바닥을 치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면 원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주의 원리입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목표가 설정이 됐어요. 목표가 설정이 되니까 파장이 일지요. 파동이 일지요. 감지가 되죠. 사람을 만나죠. 전화를 하죠. 모임에 나가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가지고 자기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세 명이 같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제도 몇몇 일행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 이 원리예요. 어느 날 목표를 잃어버려서 6년 동안 멍한 상태로 살았대요. 말도 안 나오고 단어도 안 되고. 근데 6년 지난 어느 날 목표가 설정이 되는 거죠. 분위기가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그냥 그 일행들이 왔어요. 이 원리는 우주의 원리야. 낳고 싶으냐? 예수가 한 일이에요. 나사로도 살고 싶으냐? 가장 근원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목적, 너는 빛이다. 너는 의식이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 자, 의식 중에 최고의 의식을 아침 햇살은 목적의식이다. 그래서 저는 빨간 양말을 신고 다닙니다. 내 스스로 잃어버리지 말자. 내가 할 일이 뭔지.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온 거다. 잃어버렸던 목적의식을 찾아서 그 목적의식이 주는 빛이 있다니까요. 의식은 빛이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나를 깨우고 파동을 느끼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걸 알아서 앞에 있는 장애물이 안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나 잘 몰라요. 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순신도 비난받았고요. 이태계도 비난받았고요. 예수는 더 비난받았고요. 깐디도 오해했고요. 아브라함은 미친 소리 들었고요. 그런데 다 자기 목적의식, 목표를 놓치지 않고 거거거 중지, 가고 가고 가면서 알게 됐고 행행행 네가 행하고 행하고 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알고 간 게 아니고요. 목표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 그냥 갔어요. 의식 중에 최고의 의식 목표 의식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우연히 엊그저께 뒤지다가 요새 풍류대장? 네, 제가 꽂혀가지고 이리저리 뒤지다가 딱 틀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솟고 가슴이 뭉클하고 주먹이 젖이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이는 33. 국악상을 받았지만 한 달 80만 원으로 연명하고
트로트를 부르려고 하니까 순수 음악을 해야지 국악이니 그런 거 해서 되느냐 이런 비난을 받고 그 사회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 그 사람들 어떻게 가서 인터뷰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리포터요? 리포터. 네, 리포터. 이런 걸 하면서 연명을 해요. 모건대 음대를 나왔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창과 힙합을 하이브리드해서 자기 이야기를 표정 만나고 가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이 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 같이 영상 보면서 마칩니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고 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 의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 의식이죠. 예, 소감 나누겠습니다.